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현재로선 4.15 총선에서 선거 조작에 깊게 관여했던 인물들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지금 지방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모든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 이외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에게는 출구가 없다고 봅니다. 유튜브 채널 이봉구 TV에 출연한 인천 연수구을 참관인으로 참석했던 40년 경력의 인쇄 전문가는 단호한 증언을 내놓았습니다. 이병규 씨가 묻습니다. 부정선거에 99.9%도 아니고 100% 확신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장을 다 거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봉규 씨가 좀 조심스럽게 묻자 인쇄 전문가가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제 목을 쳐도 됩니다. 저는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제가 본대로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엄청나게 확신에 찬 그런 주장인 거죠. 그러자 다소 놀란 이봉규 씨가 그러니까 목숨까지 100%의 목숨을 건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하니까 40년 경력의 인쇄 전문가가 재단 이발이 버라고 하죠. BURR 인쇄물을 재단하는 과정에서 생긴 그런 짜투리가 재단 이발이가 다 보이고 루페 확대경으로 모두 다 확인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병구 TV에서 나와서 40년 경력의 인쇄 전문가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사실 인쇄된 사전투표지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저지른 최악의 실수입니다. 4.15 부정선거의 진실을 추격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멋진 히트작에 해당합니다. 왜 그들이 법원 보존용으로 제출한 투표함 속에 사전투표지가 인쇄된 것이 가득 차 있을까? 왜 그들은 우둔하게 아무리 시간이 없고 급박하다고 하더라도 투표함 속에서 프린트되어야 될 것을 완전히 인쇄된 사전투표지로 왜 가득 채우는 그런 아주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렀을까? 물론 당시의 급박한 상황이라든지 기밀이 누설되는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점들을 두루두루 이렇게 염두에 두면은 인쇄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납기의 그 마감일에 증거 보존 마감일에 맞추기가 힘들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벗어날 수 있는가? 저는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물리적 방법으로 완전히 제거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한, 현재 그들이 했던 것처럼 1차 조작, 그러니까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법원의 증거 보존이 마감일까지 그 사이에 기표된 기존의 사전투표지를 다 없애고 인쇄된 새로운 사전투표지를 다 채웠을 때 그것이 남아있는 한 그들은 도망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다뤘지만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기표 도장의 검정색 망점입니다. 사전선거의 경우에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 용지를 투표자가 수령한 다음에 만년 기표 도장, 인주를 찍지 않고 스스로가 인주가 나오는 만년도장인 기표도장을 찍으면 선명한 빨간 원색이 나옵니다. 이 빨간 원색입니다. 도장을 찍었을 때. 그런데 6월 28일 재검표 현장에서는 기대하고는 완전히 딴판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기표도장을 스캔해서 인쇄하거나 프린트로 출력할 경우에는 아주 붉은색이 남는 것이 아니고 루페라는 확대경으로 바라보게 되면 검은색 망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재검표 현장, 6월 28일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다량의 사전투표지에는 아주 맑은 붉은색이 아니고 검정색 망점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바로 인쇄된 사전투표지, 즉 위조된 사전투표지가 대량으로 재검표 현장에서 제출된 투표함 속에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난국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탈출하기 위해서는 그냥 지금 지방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투표함 속에 있는 자신들이 만들어서 그냥 때려 수시받기를 한 소위 위조된 사전투표지,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물리적으로 소각하거나 파쇄하지 않는 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순차적으로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재검표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재검표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또 다시 통과를 하는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다시 프린터로 출력된 사전투표지로 바꿀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 것이. 물론 법원의 협조가 있어야겠죠. 두 번째 증거입니다. 앱슨 잉크젯 프린터의 잉크 특성입니다. 앱슨 프린터의 정품 TM-C3400용 잉크 카트리지는 새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MY. 새 색상으로 하나에 들어있는 일체형이고, 거기에서는 검정색이란 검정색을 나타낸 K가 없는 제품입니다. 여기서 카트리지에 들어있는 3색은 사이언, 푸른색, 마젠타, 붉은색, 옐로우, 노란색입니다. 그런데 검정색을 만들어내려면, 검정색을 구현하려면 반드시 CMY, 그러니까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푸른색, 붉은색, 노란색이 섞이면서 검정색이 구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앱슨 잉크젯 프린터의 경우는 검정색을 표현하는 경우에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3색이 다 루페로 보면 관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6월 28일 인천연수구월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투표지의 검정색은 새 색깔이 관찰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6월 28일 인천연수구월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투표지의 검정색은 그냥 별도의 색입니다. K, 검정색만 구현된 겁니다. 새 색깔을 합친 것이 아니고 검정색이 된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인쇄기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옵셋 인쇄를 할 때는 4색이 별도입니다. CMYK, 파랑, 빨강, 노랑, 검정입니다. 그러니까 6월 28일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것은 K 검정색, 독자적인 검정색이고 다른 색상은 일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루페로 보면 검시에 나옵니다. 결론이 뭐냐 이야기죠. 결국 옵셋 인쇄를 했다는 겁니다. 인쇄기를 돌려서 찍어냈다는 겁니다. 결국 재검표 현장의 사전투표지는 앱슨 프린트로 출력된 것이 아니라 인쇄된 것이다. 어떻게 빠져나가겠냐. 빠져나갈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전국의 선거 무효소송을 위해서 제출된 모든 사전투표함에 있는 그것을 다시 한번더 통과를 하는 프린트로 출력된 사전투표지로 통과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한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8월 12일 날 윤곽금 후보의 재검표 현장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다시 통과를 했느냐? 6월 28일부터 시작해서 8월 10일 사이에 도대체 인쇄된 사전투표지 문제가 너무나 비등하기 때문에 다시 무리수인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완전히 또 다시 소각시키거나 파쇄시키고 다시 통과를 했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것이죠. 2020년도 4월 15일 낮장으로 분리하여 개표된 사전투표지 안에서 지역투표지와 비례투표지가 중첩 인쇄된 투표지가 발견됐습니다. 사전투표지 중첩 인쇄 및 재단 문제입니다. 증거물은 2020년 수30 선거무효소송 대법원의 증거물 가운데 제5호입니다. 투표지 상태는 앱손 TM-C3400 잉크젯 프린트의 롤지로 추정할 수 없는 45도로 기울어져 인쇄된 형태로 프린트에서는 도저히 출력될 수 없는 그런 모양입니다. 오로지 디지털 인쇄기에서만 인쇄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배춧잎 투표지입니다. 앱슨 TM-C3400 잉크젯 롤 프린트의 경우는 양면 인쇄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역방향 이동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중첩 인쇄 가능성은 거의 확률적으로뿐만 아니고 모든 게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앱슨 잉크젯 프린트에서는 배춧잎 투표지가 나올 가능성이
0.00001%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기계라는 것은 그냥 명령한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잉크젯 프린트의 롤 프린트의 인쇄 기능의 용지 폭은 120mm이고 인쇄 가능 폭은 104mm이기 때문에 45도 각도로 비례투표지가 인쇄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든 세 가지 사례를 보게 되면은 그냥 재검표 현장에서 나오게 될 법원용으로 제출한 그대로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제출되면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은 부정선거의 중범죄자로부터 탈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리 숨기려고 노력하더라도 인쇄된 사전투표지는 다시 완전한 통과리로 프린트로 출력된 사전투표지로 교체하지 않는 한 없앨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자신의 범죄 행각을 완전히 은폐시키기 위해서 지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법원의 전거 보전용으로 제출되어 있는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대량의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그냥 제거하고 프린트로 출력된 사전투표로 대체한 다음에 다시 그것을 봉합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 공적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전국법원을 우리는 믿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의문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저는 얼마든지 법원의 협조를 얻어서 증거 보존되어 있는 투표함을 바꾸는 일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8월 10일 날 과연 육각금 재검표 현장에서 2차 통과리가 됐는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2차 통과리를 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경우죠. 그러나 앉아서 죽기보다는 뭔가를 하겠죠, 인간은. 항상 인간이란 것은 명백한 죽음 앞에서는 마지막이라도 그냥 발버둥을 쳐보는 것이죠. 그 마지막의 발버둥이 2차 통과리, 이른바 1차 통과리를 통해 가지고 투표함에 들어있는 인쇄된 사전투표지,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없애고 이번에는 프린트로 출력된 사전투표지,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다시 채우는 작업입니다. 과연 그들은 그것을 했을까? 그것이 바로 8월 10일 날 윤곽금 후보의 재검표 현장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특별한 시각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